어느 부정적이지? 같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습니다. 아하. 네. 아씨, 아씨.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 잘 갔어요. 잘 갔어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아이고. 5497 맞으셔? 예, 맞습니다. 아이, 타셔, 타셔. 아이고, 제대로 오셨네. 지금 그 콜 했던 그 목적지가 슈퍼 같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슈퍼에 가는 당신은 누구? 현재 시흥시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시루합체 1호점 점주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시루 1호가 뭐야? 여기 지역 활성을 위해서 시에서 지역 화폐를 만들었는데 아하. 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서 1호점입니다. 1호가 되려면 그래도 그게 이제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도 1호가 되셨네? 저는 완전히 그냥 다 행운으로 된 건데 화폐를 설명해주는 설명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설명회를 듣고 바로 집에 와서 전화를 해서 시루 화폐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맨 처음 전달이 됐나 봐요. 이야. 그래서 시루 화폐 1호점이 시흥? 시흥 슈퍼. 슈퍼가 됐다. 운명이네. 시흥 슈퍼는 누가 이름을 지으셨나? 장명을? 이렇게 슈퍼를 운영하는 창업을 할 때 신규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인수. 기존에 있던 걸 인수하는 이제 점주들이 있는데 아쿠야 인수를 하셨구나.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김군도 그 전에 다른 일을 했단 얘기네. 원래 유통 쪽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아이고야. 교육 회사에서 선생님들 홍보 영상 만들어주는 PD로서 일을 했었었는데 아예 관련 없는 직업 아닌가? 아 이게 전혀 저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대?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장인어른 쪽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네, 장인어른께서 이쪽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제 권해주셨는데 주말마다 한 번씩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조금 맞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유통업이? 네,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창업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갓집 덕을 조금 보셨네. 많이 봤어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안 하던 일 그리고 어떤 생소한 일을 이제 하다 보면 힘든 점이 참 많을 건데 이 슈퍼라는 일은 어쨌든 굉장히 서비스적인 일이고 동네 슈퍼는 좀 더 그렇거든요. 소문나. 사실 그 부분은 아직도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야, 나 이런 사람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같은 걸 많이 띄워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 단골 분이신데 과일을 좀 한 번에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선물 포장을 하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뭐야, 참 잘 살았다. 아까 뭐 시루 1호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 예, 준비해왔습니다. 아, 시루 앞에 실물 영접 시간입니다. 요렇게 오! 단위가 네 단위로 우리 현금 단위랑 똑같네요. 5만 시루, 만 시루, 5천 시루, 천 시루.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편이에요? 아니면 지금 많이 지금 다 알고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모르셨고 부정적이셨어요. 사실. 아, 왜 부정적이지? 네, 돈 같지도 않고 손님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으니까. 아니 어쨌든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까요? 10%의 할인이 됩니다. 5만 원 이 현금이랑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살 때 4만 5천 원만 내면. 아니, 5천 원을 그러면은 한 사람당 20만 원까지. 아, 달에? 네, 한 달에. 한 가구면은 4인 기준이라고 하면은 한 8만 원 정도가. 8만 원을 한 달에. 시흥시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일을 하려면은 시흥 화폐를 가입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는 지금 몇 호점까지 나온지 혹시 아세요? 아,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모르겠는데 한 저번에 들었을 때는 5, 6천? 엄청 1호점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호점 된 지가 제가 한 2년? 3년? 3년 정도 됐어요. 우와,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확산이 됐네. 그 중심에 그리고 최초로 감행한 우리 시흥 슈퍼가 지금
자, 마지막으로 내가 저기 우리 택시 타시는 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 나에게 시흥이란? 끝없는 행운을 가져다 준 도시입니다.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여기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주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 능력보다 더 성장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준 게 또 시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큰 전환 포인트가 된 곳이 시흥입니다. 그런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준 시흥. 어쨌든 이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가게가 여기신 모양이네. 이거 간판을 아주 시흥 화폐 시로 가맹 1호점 딱 박아놨네. 저런 명패를 달아놓으니까 더 믿음직하고 좋네. 아주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네. 저거 하나 좀 먹어야 되겠구만. 이야, 물건들 많네. 아이고 사장님. 자, 요거 계산해 주세요. 그때 저기 얘기했던 시루. 네. 모바일로도 이게 시루로 쓸 수 있다면서요? 예, 직접 농협 안 가시고 그냥 모바일 시루로도 사실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내가 갖고 왔어요. 이거 여기다 딱 찍으면 되는 거네요. 결제 누르고. 그럼 이제 가격 딱 쓰면 되는 거네요. 가격 쓰시면. 결제. 야,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영화배우 씨 아니셔? 시흥 시민이었어? 형 얘도 인물 났네, 인물 났어.